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슬픔에 잠긴 민석 씨 부부.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이 아파트 시세는 얼마나 하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30년 전 바람나 집을 나갔던 아버지 내연녀와 함께 들이닥쳤는데요. 이 동네에 시세도 꽤 올랐던데 한 5억 하려나? 인테리어도 이만하면 됐고 한 6억은 받겠는걸? 30년 전에도 바람나서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집 나가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요? 가평 어디에도 땅이 있다던데. 그것도 네 엄마 명이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애들이 법알못이네. 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죽은 네 엄마 법정 남편이야. 제일 상속자라고. 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내 거. 아, 그리고 우리가 당장 살 곳이 없어서 그런데 이 집 좀 빨리 좀 비워줄 수 있을까?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 만에 나타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아버지. 재산 분할 해줘야 할까요? 아이고야, 세상에, 세상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뭐 저도 그렇고 방청석에서도 분노와 탄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바람 나가서 집 나갔던 아버지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돌아가신 어머니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건데, 아, 참, 네. 이거 줘야 되나 싶은데 이런 경우에 재산을 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요구할 수 있고 화가 나시겠지만 지급해야 합니다. 분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같이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 증명서에 법적인 배우자로 있다라고 하면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입니다. 그에 더해서 아들보다 50%의 지분을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1.5대 1, 즉 5억 정도의 재산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3억 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아들은 2억만 가져가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상속은 윤리나 도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 규율하고 있고 상속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 지위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상갓집에 종종 가보면 진짜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끼리 돈 가지고 다툼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 지금 그 화면에서 재연 본 것도 경우의 수로 따지면 실제로도 많이 있는 경우의 수라면서요, 이런 게? 많이 있다기보다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보면서 이제 본처분의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립니다. 이런 걸 부척관계라고 합니다. 즉, 첩과 함께 이제 30년을 살았어요. 집을 나간 남편을 대신해서 이 본처는 집에서 시부모님을 부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도 모셨고요. 물론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다 이 본처가 쓸쓸히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하나 남겼는데 이때 집 나갔던 남편이 들어와서 내 상속 지분을 달라 하니 아들이 줄 수가 없죠. 이걸 거부하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고요. 전재산, 어머니의 전재산의 60%를 가져갔습니다. 아니, 그냥 집 나간 것도 아니에요. 바람 쐬러 나간 것도 아니고 바람 나서 나갔어. 그리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 내연녀랑 같이 들어와서 재산을 상속해달라? 내가 아들 입장이라고 해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 한 푼도. 네. 네? 박 변호사님, 네. 그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걸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상속인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고의적으로 다치게 해서 사망에 하도록 하거나 네. 또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 하나는 기여분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분 제도라고 하는 건 자식이 부모를 오랫동안 돌보고 같이 살았거나 특별히 부양한 것처럼 특별히 부양했을 경우에
기여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속 지분과는 별도로 기여분 제도를 주장을 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집을 나간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 지분을 적게 줄 수 있겠죠. 네. 그렇구나.